아이고, 더불아. 이러다 내 노가 없어지는 거 아이가? 언니야, 마노, 마노. 우리 물놀이 하자, 물놀이. 물놀이. 수영복이 있어야 물놀이를 하지. 수영복. 우리 작년에 입었던 거 있다, 아이가? 요 어디 있을 낀데? 없다카이까네. 아이다, 내 분명히 입었던 기억이 있다. 그건 찢어져서 버렸다, 아이가. 딩가 언니한테 새로 맹글어달라 해야 된다. 참말로? 그럼 빨리 맹글어달라 해라.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리틀 미미들이 등장했어요. 작년 여름에 바느질 없이 수영복 만들기 영상에서 리틀 미미들에겐 풍선으로 수영복을 만들어서 입혀줬었는데요. 옷을 갈아입히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풍선으로 수영복을 만들어줬어요.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과 같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아이 버튼을 눌러서 바느질 없이 수영복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작년과는 서로 다른 스타일로 입혀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귀엽죠? 그리고 우리 리틀 미미들만 입히면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몬스터아이돌과 바비에게도 수영복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요즘 물놀이에 빠질 수 없는 핫한 아이템이죠. 바로 플라밍고 튜브 컵홀더. 원래는 이렇게 컵을 꽂아줄 수 있는 건데 사이즈가 인형들이 타고 놀기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튜브 대신에 이렇게 다른 종류들도 몇개 주문해봤어요. 자, 그럼 진짜 물을 담아서 신나게 물놀이를 해볼까요? 들어와서 같이 놀아요. 얼른요. 진짜 너무 좋다. 이제 저쪽으로 밀어주세요. 거기 안 타?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